이번 차시에서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행정을 담당하는데요. 행정부의 세부적인 조직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법원의 조직과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서 권력 분립의 원칙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해보고 몇 개를 맞추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무엇인가요? 법원 중에 가장 높은 기관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대통령을 도와 일하는 행정부 2인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대통령 선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치러지나요? 대한민국은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모두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보다 엄격히 분리되고 각각 고유한 권력과 정당성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로는 한국과 미국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대통령은 단한 번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며, 국가 운영에 관한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의 행정을 책임지는 조직을 행정부라고 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업무 전체를 관리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각 부의 최종 책임자인 장관 등이 국무회의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행정 각 부에서 담당하며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출입국 및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이 가진 재능과 잠재력이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한 가정과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결혼 이민자와 관련된 일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일도 많이 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로 현재까지 11명의 대통령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의원 내각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60년 4.19 혁명 이후 출범한 제2공화국 때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만큼 국가 운영은 내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장면 총리가 그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끝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도 의원 내각제를 한 적이 있음을 잘 모르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독재를 막기 위해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대체로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사건이 생겼을 때 그에 적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법원입니다. 사법부는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내고 분쟁을 해결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 재판을 통해 벌을 줌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기관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아래에는 고등법원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재판은 세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를 삼심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법원은 재판을 통해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갈등을 해결해 줍니다. 한편 법원은 재판 외에도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집이나 땅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일을 등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법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서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2007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산업연수생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산업연수생 1인당 760만 원에서 9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외국인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보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국제인권 기준에 맞추어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행정부. 대통령.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함.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로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새로 선출함. 행정부. 국무총리.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 업무 전체를 관리. 행정각부. 행정부의 구체적 업무를 담당. 행정각부의 최종 책임자를 장관이라고 함.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국가 사무를 논의하는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함. 2. 정의를 지키는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법원. 대한민국의 사법부로 대법원 아래 고등법원, 그 아래 지방법원으로 구성. 법원의 역할. 재판.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법원의 활동. 등기. 집이나 땅이 누구의 것인지를 등록하는 업무.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몇 년마다 대통령을 새로 선출한다. 다음 설명 중 법원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최종 책임자는 장관이다. 2번,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 3번, 범죄자에게 재판을 통해 벌을 준다. 4번,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차시에서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도 학습해봤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차시에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정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